다 먹고 남은 이런 뼈는 도둑이 들 때 들고 있다가 이걸로 때리면은. 하이하이. 자, 오늘은 스모크드 비프 립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. 이건 텍사스 바베큐입니다. 문추의 육공방이라고 예전에 제가 그 먹었던 거 있어요. 그러니까 돼지로 만들었던 그런 큰 바베큐 갈비, 그런 거 예전에 제가 한번 먹어봤었는데, 이번에 새롭게 소갈비로 만든 비프 립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한번 주문을 해봤고요. 42,000원입니다 갈비 한 대 딱 42,000원. 한 500-600g 정도 된다 그러는데, 순살은 한 200g, 250g 정도 된다 그래요. 아, 1인분이죠. 1인분에 42,000원. 비쌉니다. 비싸요. 아, 그래도 한 번쯤 나를 위한 선물 알겠습니까? 비싼 거 한 번씩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. 오늘이 그날입니다. 소고기 한번 스파게티랑 같이 먹어볼 거고, 이 파스타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. 다진 고기랑 뭐 양파 넣고 이렇게 파스타 소스랑, 그리고 이 소스, 원래 이렇게 소스를 같이 주거든요. 요 소스인데 이 소스도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. 이 소스가 약간 새콤하니 맛있거든요.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먹을 술을 페어링스 따라란 따라란 딴 마수스 짠짠스. 아우, 자 보면은 고기 때깔 장난 아닙니다. 아, 겉에가 이게 탄 게 아니라 딱 제대로 익힌 거, 이걸 바크라 그러나요? 그리고 이거는 소스고, 이거 보면 그냥 뼈에서 살이 그냥 분리돼 있고, 이렇게 좀 짭투리 고기도 이렇게 같이 넣어주네요. 그리고 이거는 파스타 직접 만든 거고, 이런 고기 넣고 볶은 이런 양념 소스, 이런 느낌입니다. 자, 그럼 장비 착용하고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. 이 집도는 내가 한다. 자, 고기 한번 보면은 뼈가 이렇게 들었고요. 또 이렇게 뭐 짭조리 고기들도 조금씩 있거든요. 아마 그람수를 맞추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. 아, 고기 단면은 이런 느낌인데, 일단 냄새가 너무 좋고, 이거 뭐 이 제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진공 포장돼 가지고 오는데, 잘라 가지고 전자레인지만 4분 5분 돌리면 돼요. 그러면 집에 이 훈연향이 팍 퍼지거든요. 전자레인지 4, 5분 돌려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리가 탄생됩니다.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미쳤다. 와, 고기 너무 부드럽습니다. 웬만한 갈비찜보다 더 부드럽고, 와, 미쳤는데 이거. 짭짤하게 간되어 있고요. 후추향이 많이 나고, 겉에 묻은 이런 여러가지 향신료 냄새하고 요 훈연향, 통나무 향이 그냥 그대로 나요. 와, 진짜 맛있다. 소스 요거 딱 찍어가지고. 아, 소스는 약간 케찹 느낌 나는 그런 소스인데, 새콤하고 안에도 이런 향신료들이 여러가지 많이 들어가 있어요. 맛있습니다. 자, 다음 통으로 한번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, 소스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그대로 그냥. 와, 술 한잔 해야 됩니다. 짠짠스. 아, 와, 미쳤습니다. 이 식감은 갈비찜 생각하시면 돼요. 갈비찜 먹을 때 그 맛인데, 겉면이 이제 구운 고기 그 느낌이잖아요. 와, 이거 진짜 이 돈 주고 먹을 만해요. 맛있어요. 그냥 파스타랑 같이 한번 먹을게요. 파스타는 이런 느낌. 짠짠스. 아, 맛있습니다. 약간 로제 파스타 그 소스 베이스로 만들었거든요. 사실 제가 이 파스타를 만들어 온 게, 우리 또 동양식에는 삼겹살에 비비면 싸먹지 않습니까? 그러면 서양식으로 요 고기에 파스타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비빔면 말아서 먹듯이 요렇게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잘 어울립니다. 잘 어울려. 와, 고기 진짜, 와, 고기가 대박인데 진짜. 와, 맛있다. 고기가 갈비찜의 그 식감이에요. 소갈비찜의 그 느낌과 맛이 비슷한데, 겉에랑 그런 촉감과 맛 자체는 스테이크. 와, 굉장히 부드러운 스테이크 먹는 느낌이고, 이 진짜 훈연향 너무 좋은데, 이거 한번 맛보여드리고 싶네요 진짜. 아, 진짜 고기 때깔이 너무 좋아요. 소스를 이렇게 듬뿍 찍어가지고, 파스타 딱 이렇게 감아가지고 요대로 그대로 이렇게.
와 진짜 1도 오버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. 이 훈연한 가득한 이 텍사스 바베큐 비프립을 파스타에 싸가지고 먹었더니 음메 하는 소리가 들린다 들려? 짠짠스. 아 아우 진짜 맛있다. 자 오늘 문추의 육공방 스모크드 비프립 한번 해먹어봤는데요. 아 이거 미쳤습니다. 진짜 비싸죠. 오지게 비쌉니다. 근데 너무 맛있어요. 일단 양 자체는 혼자 먹기 딱 적당한 이런 파스타 같은 거 같이 곁들여 먹거나 이러면 한 두 분 정도 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. 뭐 한 3인 가족 4인 가족 드시려면 최소 두 팩은 시켜야 됩니다. 그럼 근데 8만원 넘어가는 가격이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그 가격 주고 먹을 만큼 맛있습니다. 집에서 간단하게 전자레인지만 돌려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간편하고 아 그냥 아, 너무 맛있어요. 단지 비싸고 양은 작다. 아무튼 이 바베큐는 진짜 비싼데 진짜 맛있어요. 이래 정리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. 아우 아 진짜 1도 과장 없이 너무너무 맛있어요. 아 고기가 이게 진짜 너무 부드럽고 그냥 뭔가 기분 내는 날 그런 날을 한 번쯤 먹을만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오늘 이 파스타도 제가 공들여서 만들기는 했는데 등한시 하긴 했네요.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예요. 예, 직접 만들었으니까. 와 근데 뼈다귀 이거 진짜 요 뼈다귀 비주얼에 압도당했습니다. 다 먹고 남은 이런 뼈는 도둑이 될 때 들고 있다가 이걸로 때리면은